더블. 두 번째 종목,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는 그 KMW랑 가장 유사하게 사업을 하는데, 일단 KMW 쪽이 좀 더 그 완성도가 좀 높다고 그러네요. 생산 제품이.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랑 하고 있는 거고, 에이스테크는 좀 회사 규모도, KMW보다는 좀 작고, 매출도 그렇고, 주요 이제 대리점으로 하는 거는 미국이랑 인도 쪽의 매출이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 버라이즌이랑 AT&T, 그 다음에 인도 에어텔이랑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회사랑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얘는 재무제표부터 보면서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좀 얘기를 드려야지 꽤 될 것 같은데, 자, 재무제표를 이것도 보면은 지금 얘는 이걸 좀 잘 봐야 돼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 정말 투자 하기 힘들겠죠, 이것만 봤을 땐. 뭐 영업이익은 어떤 면에서는 해가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이 상황은 좋아졌어요. 상황은. 근데 적자인 건 매한가지야.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쪽에서 매출이 좀 땡겨져 오면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지금 뭘 봐야 되냐면요, 이 부채 비율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도 지금 그래도 좋은 편은 아니에요. 유보율도 여기 보면은 2분기 3분기 적자고요. 부채 비율이 지금 1000%를 넘겼다가 내려왔어요. 자, 내려온 이유는 9월에 유상증자를 해서고요. 그 다음에 12월에도, 그러니까 11월에도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좀 달라진 상황인데, 이 정도 부채 비율이 되면은요, 얘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이자가 훨씬 더 나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회사들이 특징이 상대적으로 저 영업이익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낮아요. 지금 통화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은행 부채랑 관련된 것만 해도 이자가 연 100억이 나가. KMW 같은 경우는 반대였잖아요. 오히려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뭐 상황이 좀 더 나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인 건데, 에이스테크가 지금 이렇게까지 자금이 안 좋다 보니까 유상증자나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작년 9월에 유상증자를 제3자로부터 배정받아가지고 한 거는 차입금 납입으로 쓰고, 뭐 11월 유상증자는 운영자금으로 보는데, 이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자, 9월에 유상증자가 들어온 데가 어디냐라는 거야. 이게 외국계 벤처 더 투자회사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유가 그 투자 회사의 국적을 밝히기 싫어서. 자, 그럼 국적을 밝히기 싫다. 통신회사에서 국적을 밝히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찍힌 국가라는 거죠. 어디 한국에다 찍혔든, 한국과 우방인 국가에 찍혔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한국과 통신적으로 우방인 국가, 그 국방적으로 우방인 국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찍힌 나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쉽게 접근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나라. 답은 어디나 주진 않지만 부인은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이 중국계에서, 그러니까 제조업도 하고 모두 하고 하는 회사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통신 장비 회사인데, 사업적으로는 개선이 될 걸로 보이나, 지금 현재 너무너무 어려운 회사를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적이나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거는, 운영자금을 유상증자로 받아서 부채 비율이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수익이 안 나서 그렇지, 수익이 날 경우에는 이거는 주주의 어떤 그 개별 주주의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가 이렇게까지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좀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법인 다 정리하고, 기술자들도 앞으로 주력 제품에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뭐 이직이나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회사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처절한 상황이다 보니까 살아내려고 지금 개선을 하는 거 플러스 업황은 이제는 개선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업황이 개선되기 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가서 이제 간신히 상승호흡기를 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게 많잖아요. 유상증자라든가 뭐 이런 게, 이런 일들이 많으면은 주가가 막 급등락을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락폭이 좀 심하고, 지금 시총도 작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스릴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맥락은 KMW랑 마찬가지인데, 요건 좀 파도를 잘 탈 필요가 있다.
개선은 될 겁니다. 개선은 될 건데 업황이 달라질 건 달라질 거고 이쪽도 올해 그 연말에는 플러스가 될 걸 기대는 하는데 지금 상황은 좀 그렇다. 자,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네요. 근데 에이스테크도 개선,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쭉 슬로프를 타고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막 여기 보면은 권리랑 뭐 해가지고 이런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게 같은 계열사, 그러니까 저기 통신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 유상증자나 그런 것들 관련된 부분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도 가기는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맥락적인 면에서 충분히 싸거나 들어가도 안전하겠다고 판단할 때 사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자 낼 돈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긴 하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답을.